지난 100년간 한반도의 이상기후 발생 빈도와 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기후는 농업 부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럼 주요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와 강도 변화, 경제적 영향 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재해 위험 관리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물 부족과 홍수의 발생 빈도와 강도는 현재에 비해 증가할 것이며 고온과 관련된 이상기후 및 폭염은 중부지역과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기후의 경제적 영향을 계측한 결과 이상기후는 쌀 생산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며 강풍은 배와 사과의 손해 비용률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남해안 해안지역과 전남지역 등 농업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이상기후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상기후 대응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농업인은 이상기후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높았으나 활용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 주구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상기후와 기후변화 그리고 농축산물 생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과 관련된 농업 부문 이상기후 대응에 대한 평균 지불 의사는 현재 예산보다 큰 8,6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상기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국제기구, 미국, 호주의 이상기후에 대한 재해 위험 관리 정책은 재해 위험 식별 단계를 매우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 농업 부문의 이상기후 대응 재해 위험 관리 정책은 재해 위험 식별에 비해 대비, 대응, 복구 활동 등을 의미하는 재해 관리와 농업재해 보험 등을 일컫는 재해 위험 전이에 대한 비중이 컸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상기후의 영향은 지역, 사회계층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상기후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재해 위험 관리가 필요하며 지역과 민관 그리고 중앙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듯이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과 재해 위험 관리 정책의 긴밀한 통합을 통해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상기후 관련 재해 위험 식별에 대한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기후와 관련된 재해 위험 식별은 이상기후로 인한 위험과 비용, 그리고 이상기후에 취약한 대상이나 지역 등을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재해 위험 관리를 가능케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가들의 수요가 높은 이상기후의 영향과 대응 기술 등을 지역별 작물별로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활용도를 증가시키고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농업인들의 수용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기후,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